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공주의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물 중에 하나인 왕비의 금동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이고요. 보시면,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적 현상에 무감했다. 돌로 만든 거면 영구불변할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에서 무령왕릉에서 금지의 철제는 물론 부서지기 쉬운 목재 유물까지 우수수 나왔으니 부랴부랴 보존 대책을 서두를 수밖에. 그러니까 전혀 몰라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그때만 해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고불변의 문화재란 게 없구나, 알뜰살뜰 보살펴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었다. 지금 이건 누구의 증언이네요. 교수님의, 서정석 교수님의 증언이고요. 1971년 약 7월 약 1500만 년 만에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백제 무령왕릉은 발굴 후에도 여러 과제를 안겼다. 당장 눈에 띄는 국보급 유물들은 응급 보존 조치를 거쳐서 전시회까지 열었지만, 쌀포대에 쓸어담다시피 한 바닥 잔존물과 자잘한 유물들은 외면당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주박물관으로 옮겨진 뒤에 나누어서 박스에 담겼다고 그러고요. 네. 아,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유물들이 지금 거의 방치된 것들도 많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과가 왕비의 금동신발인데요. 왕비의 발치에서 나란히 발견된 한 쌍은 출토 당시에 뒷부분이 파손되어서 앞부분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저 봤던 저 사진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 뒷부분은 다 파괴되어 있었대요. 젊은 학예사들이 잔존물 속에서 깨알 같은 파편들을 모아서 한땀한땀 끼워 맞춘 덕에 2017년 현재 모습으로 복원됐다. 복원된 지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이 고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직소 퍼즐,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니라서 그 천, 뭐, 1000피스짜리 맞춰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며칠 걸려요, 그거. 그런데 이거는 뭐, 그것도 없고. 그쵸? 그 어떤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거 일일이 끼워 맞추려면 진짜 이거 몇 년이 걸리고 남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보존한다는 게, 이렇게 다시 복구한다는 게. 특히 미세하게 남아있던 직물 연구를 통해서 금동 신발 안에 금사를 엮은 신발을 별도로 신었던 것도 입증됐다고. 와, 되게 화려합니다. 와, 금사로 또 하나의 그 양말처럼 신었던 게 있다는 얘기네요. 최근 전북 고창과 전남 나주에서 각각 출토된 금동 신발 두 건이 처음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면서 삼국 특유의 금동 신발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동 신발이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신라, 삼국 특유의 백제 금동 신발 장례 문화. 예. 그래서 앞으로 무령 왕릉 연구는 보존 과학자의 몫이다. 이 정도로 보존 과학이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권오용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하고요. 그는 유물의 제작 기법과 산지 추정 작업 등 보존 과학자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용문 환두 대도를 꼽았다. 그래서 이 대도는요, 백제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보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뒤에 부분에, 그렇죠? 부분에 손상이 심하네요. 여기가 다 파손돼 있네요, 이런 데가, 그죠? 이거는 뭐 여기가 한쪽 쫙 잘려 나갔네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아, 참. 그래서 무령왕릉 발굴 당시만 해도 훈련받은 과학자가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문화재 보존 과학자가. 예. 와, 그래서 정부의 긴급 호출을 받아서 원자력 연구소에 김유선 박사를 반장으로 한 보존 과학반이 꾸려졌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문화재에 대한 그것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또, 그러니까 이것도 그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금속품의 녹처리가 잘못돼서 원형이 훼손되거나 추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사라졌다. 1970년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1971년에 여기 발굴됐을 때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됐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그래서 보존 과학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또 게다가 또 이어서 경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과 발굴과 맞물려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고 하고요.
76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실이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무령학문 관련 과학연구에 앞서가던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특히 적외선 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는 적외선을 쐰다는 거죠. 쐬다. 그래서 통해 91년 무령왕릉 출토 목관의 수종이 일본에 자생하는 금송이다. 그것을 확인한 것은 우리 보존과학의 대표 성과다.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금속 파편들 이런 걸 하나하나씩 지금 그거죠. 퍼즐 맞추듯이 그죠? 끼워 맞춰서. 점점 그래서 이 금동 신발에 대한 이게 금동 신발을 비롯해서 이런 보존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런 걸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실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1985년도에 합성 수질 이용해서 뒤꿈치를 일시적으로 복원한 상태고요. 또 최근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나 CT 등 나노 CT 등 첨단 장비에 힘입어서 무령왕과 왕비의 베개 그 다음에 발받침의 연륜 연대 측정. 그래서 연륜 연대라는 것은 나무의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착안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방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테 보시면 그렇죠?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나이테는요, 여러분 1년에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근데 가을에 자라는 이렇게 것과 이렇게 나이테가 있으면 이렇게 여름에 팍팍 자라고 그죠? 이렇게 가을에는 야 겨울에는 조금 자라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요 굵기가 요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떤 해는 여름에 되게 상태가 좋다면 급격히 자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자라겠죠? 어떤 해는 안 좋아요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밖에 자란다면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씩 두께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바코드처럼 이렇게 이 간격이 뭐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그래서 그 해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어떤 나무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테고요. 그쵸? 그러면 요것과 요거 공통되어 있는 요 지점이면 여기는 몇 년대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연류를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서 그쵸? 그 나이를 알아맞추는 그런 그 유물의 나이를 알아맞추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물 복원 역시 꾸준히 진행 중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화재 보존과학이 발전하면서 2017년에 이제 첫 형태로 그쵸 그 다음에 그 관제까지 다 이제 관 부서져 있는 관 이런 것까지 다 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저 금동 신발 같은 것도 잘 복원이 됐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그쵸 그렇게 뭐 원형을 알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던 그러한 유물들도 이제 보존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복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건 우리나라의 그 쾌거죠. 우리나라가 경제력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